장구야. 요즘 시나이 대사 아닙니까? 아이 뭔 개소리세요. 시나이 볼 때마다 엄청나던데. 아, 오늘 예, 아 말씀 먼저 말씀하세요. 오늘 만약에 버추얼 팀이 네. 시나이 부수면 다음에 순위로 한번 계기를 가도 됩니까? 어, 어, 예? 예? 아, 되겠어요. 아, 왜냐면. 자신감, 와, 미쳤다, 아니, 역시. 애들이 1년 동안. 그니까. 실미도 찍은 애들인데. 여긴 아까, 어, 잠깐만, 질 것 같은데. 이러더라고요. 아니, 어, 일단은 관리를 좀 해야 되게 많은데. 수장의 능력과 뭐, 애 능력은 있지만은 애들이 그 실미도를 계속 찍어가지고. 아, 달라. 남수씨, 네. 혹시 그 제가 해단이 팬인데. 네네. 나중에 그 만나면 팬이라고 좀 전해주세요. 해단이 바로 지금 부를까요? 아니야, 부르니까. 그럼 내가 너무 부담스러워. 제가 쇼츠로 맨날 보던 사람이라서. 아, 쇼츠로? 팬이라고 전달만 좀 해주시면 너무 고맙습니다. 네, 알겠어요. 아, 제가 이간질은 아니고. 헤어졌어요? 아, 뭐 개소리세요! 아니, 안 헤어졌어? 아, 헤어졌어요. 헤어졌어요? 예. 네, 아, 나는 또 이제 남수 씨 보면 왼팔, 오른팔이 빵운이 학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도 약간 좀 그 빵운이 학수 둘 중에 한 명 딱 뽑으라 그러면 아, 누가 요즘 잘하고 있다. 딱 보면 이 자리에 나오는 학수가 아, 600만 아니겠어요. 와, 600만 가자! 빵운이 안 부르고 학수를 부른 이유가 증명됐잖아요. 예. 나온 게 야, 중요한 거죠. 맞아. 어, 눈에 보여야 돼. 눈에 보여야 돼. 맞잖아. 여기 나온 사람들 다 방송 잘하고 있어서 나온 거 아니에요? 신나로? 맞잖아. 하는 거 봐라, 그러니까. 이 새끼 진짜 미쳤다. 아, 예? 그럼 뭐 시나이 관심 있다던데? 아, 제가요? 네. 아, 예. 아니, 관심 있는 건 너무 고맙죠. 저요? 네. 왜? 아니 나도 너 안 뽑아 이 새끼야. 국장님. 예. 나머지 불러주면 또 오죠. 아, 예. 오죠. 아니 방송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 방송. 아니 예. 저는 진짜 기회가 되면 저 뭐 안 해도 되니까 순위그룹 한번 가서 노래만 막 들어만 보고 싶어요. 진짜 저 뒤에 아. 앉아서 한번 기회가 되면. 네. 아, 알겠습니다. 네, 여기저기 발끈치거든요. 네. 제가 이번에 또 순위 컨텐츠 그 버튜버랑 그거 하는 것도 봤거든요. 네, 네. 약간 인간 사람들과 버튜버들 노래를 진짜 잘해. 맞아. 아, 맞아. 약간 좀 이제 버튜버 중에서 그래도 남수 씨가 요즘에 눈여겨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도. 아! 오늘 우리 팀. 위도. 위도가 순위권 이벤트 무대로 이번에 떼어주는데 네. 어, 진짜 잘해. 위도는 좀 잘하지. 근데 또 열심히 해주는 게 뭐 얼마 전에 또 뭐 순위 그룹에서 하는 뭐 화음 맞춰야 된다고 어, 연습도 하고 끝나고 또 저희 거 피드백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아, 근데 버추얼의 그 매력을 안 게 이 예. 장르가 막 인간들 막 성악하고 막 팝송하고 이러면 좀 물리잖아. 네, 맞죠. 근데 캐릭터로 들으니까 몰입이 되더라고. 와, 역시 지루하지가 않아. 역시. 진짜 지루하지 그리고 않다. 심지어 마크 그 시즌 1도 하시면서 예. 버추얼에 대한 매력도 알고 계시니까 어, 한 번 더 매료되고 네. 아, 되겠어요. 근데 시나이? 어, 열심히 준비를 하긴 했는데 잠시만요. 공정한 심사부터 하죠. 공정한 심사를 하죠. 자, 기로만 듣고 아 시청자 네. 투표는 안 들어가죠. 아 그렇죠. 다 네 명이서 이제 머리를 맞대어서 합니다. 와 들어갔으면 졌어. 아, 안 들어가 안 들어가. 그렇죠 그렇죠. 들어갔으면 졌어. 또 이제 합수씨랑 남수씨랑 순위 그룹인데 또 이제 깨박씨랑 수피는 배급 이제잖아요. 두 분의 그것도 중요해. 예를 들면 합수씨 남수씨가 이쪽 뽑았는데 깨박씨랑 수피씨랑 딴 데 뽑았어. 아, 여러분들의 의사도 존중해. 아니 근데 족장님 어. 자꾸 눈으로 총 쏘지 마세요. 아 예 쏘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예. 네. 아, 알겠습니다. 경고예요 경고. 남수씨는 약간 노래 뭐 약간 오디션 한다 그러면 주요적으로 보는 거 있습니까? 외모라든지 노래 실력이라든지 아니면 감정선. 무조건 감정. 제 심장을 뛰게 하는. 아 근데 순위그룹 하면서 워낙 뭐 엄청난 노래들을 많이 들으셔가지고 많이 들었지만 가끔 그렇게 터질 때가 있는데 예. 아 오늘 있을라나 모르겠네. 아 잠깐 있을라나 모르겠네. 남수씨는 노래 들으면서 운 적이 있나요? 노래 들으면서요? 네. 울컥한 적은 있어요. 울컥한 적이 있는데 어 아직도 순위 그룹에서는 없었어요. 많이 아, 오늘 없었다. 자, 원래 감정이 원래 사막이라서 아, 거의 없어요. 지금. 자 알겠습니다. 자 요즘에 깨박 씨가 오연아한테 들이대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 제가 김국입니까? 저 새끼 나 전화 늘 하던 짓거리라 그냥 이해하고 오연아 마음이 중요한 거고 또 강민아도 네. 걸쳤더라고 그래가지고 내 밖에 이 새끼야 어디서 오연아한테 이걸 내가 그 실물 이름 뽑았는데 아니 수미 씨 에? 얼마 전에 말했던 순이 사냥 에. 제가 진짜 순이 사냥하고 있거든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알았어 알았어 제발 좀 아 제발 좀 오케이 자 일단 우리 순이 그룹 회장 남순이 씨 오늘 네. 캠을 보시면서 어떻게 어떤 점을 약간 중점적으로 보겠다 한마디 주시고 자신 있게 자기 준비한 것만 할 준비한 것만 실수 안 하고 하는 사람 그리고 감정을 이렇게 흔드는 사람 진짜 그걸 기본기. 그것만 볼게요 진짜 기본기 네. 올해의 딱 기본기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정한 심사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의자 좀 세팅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5만 바로 세팅했습니다 자 수빈 씨 공정하게 해야 됩니다 공정하게 네. 해야 돼요 네 공정하게 해야 됩니다 박수 씨 공정하게 해야 됩니다 냉정하게 해야 됩니다 냉정하고 공정하게
자, 그러면 리얼 느낌으로 대지배 핀볼 이제 짜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자님 옆으로 이쪽으로 갈게요, 독자님. 예. 자. 자, 인형 끼시고. 자, 이어폰 그 네 개 세트 돼 있지? 예. 오케이. 긴장되네. 자,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잠시만요.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분들 보십시오. 자, 오늘 마크 나오는 사람 위도, 그다음 또 누구죠? 위도, 그리고 나비. 나비. 윤이재. 윤이재. 그다음에 4번 네링. 네? 네. 네. 링. 링 맞죠? 어이, 어이. 예? 내가 네링. 맞죠? 그렇지. 자, 핀볼인데 1, 2, 3, 4 저희 팀 들어가는 순번대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아, 이해됐어요. 자, 잠깐만요. 저 순서는 고정이에요? 예? 저 순서는 고정. 여기 순서는 고정이고 1번, 2번이 하나 아까 진초 방식인데 지금 일단 첫 번째로 들어간 사람이 위도, 두 번째 들어간 사람이 남이랑, 세 번째 들어간 사람이 윤희재, 네 번째 내리. 아니죠, 이거 이렇게 하면 되죠. 어떻게? 봐봐요. 전부 다 한 번씩 다 넣어서 먼저 들어오는 사람 1등. 그 위도가 들어오고 만약에 감성이 지금 들어왔어 1등 먼저로. 어, 예, 그렇게. 위도랑 감성. 예, 예,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새끼 뭐라는 거야? 자, 이렇게. 자, 들어온 순번대로 붙이면 돼. 아, 오케이, 오케이. 자, 뭔 말인지 뭔 말할? 예, 뭔 말할? 가겠습니다. 자, 신맵 안 되고. 자, 이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3, 2, 그래, 1. 왜 이렇게 하면 되잖아. 왜, 뭔 소리야? 순서, 순서 얘기하자. 어, 순서. 타고 나서 순서 또 탈 거죠? 예. 네. 아, 오케이, 그렇게. 그렇게 어, 그렇게. 순서, 어, 탈 거야. 그렇게, 그렇게. 어, 이건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렇지. 자, 갑니다. 도전. 도전. 순서는 진초입니다. 인형님만 짜고. 자, 수빈 대 위도. 잠깐만요. 감성 유진 안 내려오거든요? 지금 남은 게 찬미님이랑 유진님. 와, 잠깐만. 잠시만. 아, 뭐야! 잠깐만. 자, 정해졌습니다. 위도 대 수빈. 대박겜. 수빈, 소울, 그 다음에 유진찬미. 이렇게 엔트리 짜졌습니다. 그러고 순서를 핀볼을 타야죠. 그렇죠. 그렇죠. 순번 1경기. 자. 그리고 나서 1경기 순번 짜지면 이제 진초입니다. 처음에 설명드렸던. 그렇죠. 갑니다. 3, 2, 1. 도전. 첫 번째 들어가는 게 1경기입니다. 와. 자, 수빈 대 위도. 와, 첫 경기 미쳤다. 개막전. 자, 미쳤다. 개막전 미쳤는데. 자, 위도님, 수빈님 준비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애들과 짜졌습니다. 각좀 기대되는 무대 있나요? 어, 기대되는 무대가 원래 위도 유진이 위도 유진 아니면 찬미였는데. 네. 어, 그냥 수빈 버리는 카드인가? 그렇긴 하죠. 하지만 모른다. 누구나 경기에서는 영원한 승자는 없다. 자, 마이크 들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3천만 원빵 과연 누가 이길지. 내가 이걸 잡아야. 자, 네. 우리 애들은 자기소개하고 왜 이 곡을 선택했는지 한 다음에 무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앉아있고. 아니 형님, 어, 내가 근데 양쪽으로 앉아있습니다. 근데 성공공. 네? 성공 안 타도 될까요? 아, 그거는 어차피 안 타도 인간이 뭐, 먼저 하는 게 낫지 않나?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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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예, 예. 그거는 뭐 성공의 분량은 없어요, 여러분. 맞아, 맞아. 정답 투표가 아니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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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어, 정답 투표가 아니야, 여러분들. 자. 네, 네, 안녕하세요. 신화인 뮤직 수빈입니다. 네, 저는 사실 누구랑 붙어도 상관이 없었어가지고 그냥 제가 후회만 없게 열심히 무대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아, 이거 써야 돼. 이거 철부 주면 돼. 자, 이런 거 처음 써봐서 근데 꺼놓고 있을까요? 지금 말할 때. 말할 때. 자, 자, 어떤 노래 준비하셨죠? 마이크 켰어? 아, 아, 어. 네, 저는 가수 벤님의 꿈처럼 준비했습니다.
벤의 꿈처럼. 들어주세요. 준비됐어요? 네네. 잠깐만. 노래 한번 반주 한 번만 체크하고 갈게요. 중간 스킵. 네. 혹시 정말 죄송한데 한 걸음 저쪽으로. 이쪽으로? 네, 중간까지 넘겨줘봐. 중간까지. 처음부터 해주세요. 네. 아. 잠깐만. 네. 반주 들려? 잠시만요. 틀어주세요. 네, 좋아요, 좋아요. 됐어요. 처음부터 시작해주세요. 처음부터 틀어주세요, 처음부터. 반주 너무 크다. 그저 바라보는 시선이 무거워 맴도는 발걸음 여전히 네가 보고 싶어 아니 졸마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C9 뮤직의 수빈이었고요. 네. 자, 우리 하수 씨부터 좀 어떻게 들었는지 간단하게 좀 아쉬웠습니다. 뭐 일단 제 심사니까 제 기준에 맞게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첫 시작 도입부 때 사실 그 진짜 밴을 연상케 하는 되게 좀 감미로움이 있어서 되게 좋았어요. 근데 1절 사비 쪽에서 조금 첫 음이 첫 무대라 그런지 조금 집중력이나 이런 게 조금 흐트러지는 모습이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었고. 근데 끝까지 집중을 안 잃으려고 끝까지 계속 잡고 가는 게 보여가지고 그게 되게 예뻐 보였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네.
예뻐 보이는 것과 이 심사와는 냉정하게 좀 연관은 안 된다. 네. 그래서 조금 아쉬움은 있는 무대였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남순 회장님. 일단 선곡 실패입니다. 선곡 실패고 일단 목소리는 잘 어울리는데 네네. 긴장을 너무 많이 했어요. 연습을 많이 했는 것 같은 느낌보다는 그냥 평소에 즐겨 부르던 노래를 그냥 가져온 것 같은데 일단 그 이 이어폰으로 듣는 것보다 한쪽 빼고 들었을 때는 훨씬 더 좋게 들었는데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들었을지 모를 것 같네요.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깨승철 씨. 들리나요? 네, 아, 예, 잘 들립니다. 저는 의외로 기대를 아예 안 해서 그런지 괜찮게 들었습니다. 왜냐면은 좀 기대를 안 한 허름한 맛집이었는데 허름한 집이었는데 딱 가서 먹어보니까 의외로 먹을만하네. 그런 느낌이었고 의외로 먹을만하네. 그 사실 미래한테 많이 들었어요. 이야기는 사석에서 술자리만 좋아하신 줄 알았는데 이 정도 노래 일반인이 부른다? 상타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상타치였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우리 수피 씨. 저도 처음에 잘 몰라. 저는 사실 잘 인간미지 분들을 잘 모르는데 남순이 오빠가 처음에 버리는 카드냐 좋아해서 그래가지고 잘 몰랐는데 딱 처음 도입부 듣자마자 목소리가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고 처음엔 살짝 긴장한 티가 났지만 저는 본인의 집도 아니고 이제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는데 그 긴장감도 전 좋았어요. 긴장감도 좋았고 그리고 나중에는 긴장감이 풀리면서 더 잘 부르셔가지고 저는 굉장히 좋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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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자 이렇게 수빈 우리 신하의 뮤직 수빈 씨 노래 들어봤고요. 바로 위도우님 노래 도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추얼 친구 네. 위도우님 저희 도방에서 노래 들어보도록 할게요. 서방 씨 이거 할 때 미리 좀 이거 들어가 있어서 세팅 좀 해주세요. 저희는 중간중간 언제 말해도 되나요? 중간중간에 말할 틈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예. 네, 예. 저 같이 보나요 여기서? 아닙니다. 아, 옆에 앉아주세요. 네. 소리. 바닥에 앉으라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철군님방 시청자분들 그 다음에 신하인 뮤직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노래하는 버추얼 위도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부를 노래는 제 필살기 곡 너무 많이 부르기는 했는데 오늘은 또 이 곡을 색다른 매력을 느끼게 해드리고 싶어서 심규선님의 숲이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지체하지 않고 바로 불러보겠습니다. 오거진 나무 밑에서 잠시 짐을 풀었네. 나뭇잎에 마음에 맘을 빼앗겨 떠들썩한 세상에 여행에 지친 우리 시달리던 모든 걸 여기 내려놓으리. 푸른 바람이 불어 잠든 별을 깨우면 감당할 수 없는 하루도 끝나리.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리고 싶었던 순간들도 이윽고 바래져가네. 날 떠나지 마오. 내 곁에 있어줘. 서로의 감은 두 팔이 하나가 되듯이 세상에 꺾이고 부러진 내 안에 사랑이란
멈춰 나의 웅크렸던 등에 생기가 옴도 날 떠나지 마오 내 곁에 있어줘 날 떠나지 마오 내 곁에 있어줘 서로의 감은 두 팔이 하나가 되듯이 세상에 꺾이고 부러진 내 안에 사랑이란 불행잎이 도단나게 하는 나의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자, 우리 이번에는 반대로 수피 씨부터 어떻게 들었는지. 아, 들리시나요? 예? 네, 일단은 제가 위도님의 수피라는 곡을 두 번째 듣는데요. 제가 예전에 마카오톡에서 노래 대회에서 위도님이 예. 그때 실제로 나오신 게 아니라 이벤트로. 그 순위를 정하는 게 아닌 이벤트 곡으로 불러주셨을 때 저는 그때 뭔가 위도님이 노래 부르실 때 꽃 날리는 것 같은 그 이펙트가 어울리는 거예요. 어 맞아 맞아 맞아. 어 있죠. 저는 사실 인간 대 버튜버의 인간에게 유리한 점은 표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감정이 느껴지는 맞아, 맞아, 표정. 근데 위도님은 표정이 안 보여도 뭔가 감정이 너무 촉촉해지는 있죠? 게 느껴져서 전 진짜 위도님의 수피는 개인적으로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야 잠시만 정확하게 평가했어요. 자 좋아서 깨승철 씨. 아, 아, 잘 들었습니다. 이 저도 위도우메이커님은 오늘 처음 뵀는데 이 딱 들었을 때부터 예. 도입부부터 어, 이, 냄새가 강렬했어요. 어, 이 맛있는 어. 냄새가 어디서 나는 거지 이게? 어 뭐야 이 도입부부터 이거 어디 냄새야? 하면서 저도 모르게 제 귀가 이끌려 나갔습니다. 정말 맛있게 잘 들었습니다. 한편의 노래가 아닌 뮤지컬이었어요. 시인인 줄 알았어요 방금. 네.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남 회장님. 저희랑 자리 좀 바꿔주시면 안 돼요? 왜요 왜요 왜요? 아니 일단 아 조구 씨 요즘 예. 방송 심심하세요? 왜요 왜요? 왜 또 C9 폭파시키게 하실 겁니까? 아니 아니 왜요 왜요 왜요? 아니 일단 개인적인 예. 이제 공간 차이가 장비 예.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확실히 듣고 나니까. 아 저 일단 맨날 일어나서 한 20분씩 뛰는데 예. 귀에다가 버즈 양쪽에 두 개 꽂고 달리면 세상이 달라 보여 이 노래 들으면서 와 진짜로 그만큼 저 노래를 와. 소화할 수 있는 사람 위도님밖에 없다. 와 네, 존나 잘한다 진짜 저분은. 아 진짜로. 예 자 우리 학수 씨 일단 1라운드잖아요. 예? 일단 C9 개 처발렸습니다. 예. 어, 아 진짜 좀 아니, 스포를 아니 그래도 이분 아 제 마음입니다. 제 마음을 아, 예. 예. 일단은 조금 기대를 많이 했지만. 노래 잘하는 사람 노래를 들으면요 눈을 감게 돼요. 아 맞아요. 그냥 맞아. 그 속에 들어가고 싶단 말이에요. 맞아. 예. 저는 처음에 하 할 때부터 눈을 감고 들었습니다. 예. 저는 길 가다가 이 노래가 부르시면 저는 멈춰서 듣고 갑니다. 와. 예, 너무 와.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혼대 버스킹 하면 이 노래가 들리자마자 가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살짝 멈춘 다음에 노래를 감상한다. 눈 감고. 예. 와 정말 좋은 말이었어요. 최국 씨 죄송한데 이 새끼 자리 이쪽으로 옮기면 안 됩니까? 왜 왜요? 여기서 너무. 어 여기 단단 짠짠이 아, 아 좋다 감 좋다 아, 그럼 남수가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이게 바꾼다고요? 이 수피가 여기로 어 오케이 오케이 어. 알겠습니다 좋았어 좋았어요 살충이 살충이니까 방금 너무 좋았습니다 아. 자 수피 씨 앞으로 나오시고요 그래도 아, 저기요 대표님 맞다 맞다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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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자 우리 수민이 또 숫자 놀림이야 같은 네네.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도 고민하는 척 그래도
네 명이서 상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저 진짜 방송 시작하고 방금 네. 여기 서 있던 시간이 제일 네. 고통스러웠어요. 대표님 그런 말 하죠. 우리 이수도에서 자꾸 유출돼. 대표님이야말로 리에스 아니, 자체가 다른 우리 건가. 아니 왜냐면 또 이렇게 반전이나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좀 와시는 수빈 씨 노래 어떻게 들었습니까? 근데 제가 봤던 그 영상이랑 좀 달라가지고 좀 아쉽긴 했어요. 아, 근데 떨릴만해. 아, 약간 영상에서 봤을 때 잘 불러 보이는데 진짜 잘했다니까요? 옆에서 들으니까 더럽게 못한다고 이런 말. 그 정도는 아니고. 아, 그 정도는 조금. 아니고? 근데 아무래도 또 예. 오늘 펀딩도 많이 걸렸고 많이 예. 버지시고 또 심사분들도 레전드고 하다 보니까 예. 또 청문대다 보니까 그 긴장감은 있겠죠 충분히. 정신아 벌써 결정하셨습니까? 자, 그래도 긴장방. 자, 긴장 잠시만 긴장벌 깔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경기 수빈 vs 위도 남회장 씨가 말씀해 주시죠. 자, 누구의 승리입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네, 네 명이서 의논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의논 안 했는데요? 아, 의논하세요. 아, 예, 아, 그 의논해야 되죠. 의논하는 시간. 의논하는 시간. 네네. 의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위도 씨는 어떻게 들었습니까? 아, 워낙 잘하신다고 듣긴 했는데 저도 예? 듣고 왔거든요. 네. 근데 진짜 너무 잘하셔서 그냥. 현타 왔습니다. 아, 저는 그냥 냉정하게 말할게요. 아니요, 말하지 마세요. 아, 끝나고 말할게요. 예. 예. 근데 예. 어제까지만 해도 예? 원래 저희 전략은 위도가 저 노래가 아니었어요. 어? 왜? 진짜요? 네, 근데 승부를 본 것 같아요. 아. 1라운드 진짜 무조건 이겨야겠다 생각하고 승부를 튼 것 같아요. 아, 바꿨구나. 만약에 애결을 하게 되면 저걸로 가려고 했었던 계획인데 하면 유리할 수도 있겠다. 근데 아예 바꾼 예. 것 같아요, 전략을. 좋습니다. 자, 결정하셨습니까? 결정하셨습니까? 네. 자, 네. 마이크 대시고. 자! 위도 vs 수비, 수빈 vs 위도. 누구의 승입니까? 저희 심사위원이 좀 갈렸는데. 예? 어? 만장일치로 위도님! 아. 전했습니다. 정아, 아 저는 근데 솔직하게 오케이. 아까 전 학수 씨 말대로 첫 그 도입부 때 하 이거 할 때 나는 아 끝났다. 아, 거기서 예, 아, 좀 아쉽네요, 수빈 씨. 뻥치지 마세요. 패배하시면 뒤로 꺼지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희가 지금 0-1로 지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창 프로듀서님께서 저기서 빨리 두 번째 진초입니다. 누구 내보낼지. 네, 진초라서 지금 C9에서 누가 어떤 대결을 먼저 진행할지 아까 라인업은 다 짜졌죠 저희가 지금. 예. 네, 그래도 매를 먼저 맞는 느낌이에요. 위도님, 나 솔직히 위도님이 진짜 잘 부른다 생각을 하는데 네. 약간 매를 먼저 맞는 느낌이에요. 저도 근데 개인적으로 솔직히 예? 위도 vs 감성유진 해서 1-1 맞짱 떠서 이기면 약간 승기 잡고 간다 이런 거였는데. 어? 잠시만. 자, 나왔습니다. 자막으로 해주세요. 자, 바로 저희 쪽은 뭐 뭐예요, 선물? 자, 찬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찬미 대 내릭님. 찬미님. 네. 자, 이번에는 혹시 반대로 버티버님들부터 하는 건 어떨까요? 아니면 우리가 먼저 할까요? 아니요, 저희가 먼저 치겠습니다. 어,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잠시, 먼저 앉아계세요.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반대로 버티버님부터 우리 내릭님부터. 자, 내릭님 아시는 분 있나요? 여기서 절대 아무도 모를걸요? 아무도 몰라요? 알고 있습니다. 마크 마크 하시는 분 아니에요? 아니 마크 하는 분인데 네. 노래를 혹시 들어본 적이 있나? 아 들어봤어요. 오아 씨가 그거 섭외할 때. 와 진짜로? 어, 진짜요? 어, 영광입니다. 오아 씨가 다 근데 한 판 짜라잖아. 저 섭외하고 싶었는데 섭외 못했어요. 다 신청 받아서 하고 싶은 사람 신청 받아가지고. 어. 야, 자 일단은 우리가 지고 있거든요. 자 우리 내리님 준비되시면 자기 소개부터 하시고 노래 어떤 거 하셨는지 설명하시고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내린님 준비되시면 자기소개부터 하시고 노래 어떤 거 하셨는지 설명하시고 어? 지금 하면 되나? 아! 안녕하세요! 저는 오아님 버추얼 팀의 비타민을 담당하고 있는 내린입니다. 저는 This is me라는 곡을 들고 왔는데요. 제가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고 남들 시선에 힘들 때 자주 듣던 노래라 대회에 꼭 들고 오고 싶었습니다.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run away, they say.
I won't let them bring me down to dust. I know that there's a place for us, for we are glorious. When the sharpest words wanna cut me down, I'm gonna set a fire, gonna try them out. I am brave, I am bruised, I am who I'm meant to be. This is me. Look out, cause here I come. And I'm marching on to the beat I drum. I'm not scared to recede, I make no apologies. This is me, oh. Oh. Shame sinking. We are bursting through the barricades and raising for the sun. Yeah, that's what we begun. I won't let them bring me down to dust. I know that there's a place for us, for me glory. When the sharpest words wanna cut me down, I'm gonna set a fire, gonna drown in my. I am brave, I am bruised, I am who I'm meant to be. This is me, look out, cause here I come. And I'm marching on to the beat I drum. I'm not scared to be seen, I make no apologies. This is me, oh. Oh. This is Bruce, this is who I'm meant to be. This is me. Look out, cause here I come. Look out, cause here I come. Marching on, marching, marching on. This is me.와, 잘 들었습니다. 와, 진짜 미쳤네. 자, 학수 씨부터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버튜버가 아니었다면 혹평받을 수 있는 무대였다. 아. 예, 이게 뭐 노래 좋습니다. 좋은데 딱 10초 도입부 때 쇼츠 예. 영상으로 보면은 아주 좋았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세션 없이 이제 보컬로만 끌고 가기에는 좀 너무 빡센 곡이었다. 예. 네. 더군다나 이제 버튜버가 아니라 만약에 이제 얼굴이 이렇게 보여지면서 인간 BJ였다면 아마 조금 진짜 몰입이 안 되는 그런 곡이었지 않았을까. 저는 좀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예. 예. 어우, 좋았습니다. 우리 깨승철 씨. 일단 또 잘 들었습니다. 이 저 같은 경우에 사실 애국자로서 그 팝송에 대한 조금 안 좋은 별로 안 좋은 인식이 있어요. 맨날 왜냐면 좀 국내 멜론을 많이 듣다 보니까. 예. 근데 저의 잘못된 편견과 판단이었네요. 오늘 이 선글라스를 벗게 만들어줬습니다. 오늘 그 편견이 깨졌나요? 일단 고음과 음색이 너무 좋고. 오오오 할 때 저는 마치 월드컵을 연상. 아! 벨트 거리야. 이거 모르게 고개를 까딱까딱거리고 나중에 흥을 느끼고 잘 들었습니다. 야, 아 잠시만 개박씨 오늘 이거 진짜 그 노래 전문 심사위원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진짜 있는 그대로. 와, 쓰지도 않고 계속 듣고만 있어요. 자, 우리 남회장은 마지막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비부터.
네, 일단은 네릭님이 이 노래를 자존감 낮을 때 듣고 막 회복하셔서 대회에서 부르셨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노래 고음이랑 듣기도 좋은데 일단 힘차고 밝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 듣기가 좋았어요. 음색도 그렇고 전 굉장히 전 사실 실력적으로는 평가할 수 없어서 들으면 들을수록 약간 에너지를 받았다라고 생각해요. 야, 에너지를 받았다. 또 다른 해석이죠. 와, 좋은 말이었습니다, 스피 씨. 자, 우리 남회장님. 예, 저는 이거 좀 즐겨 듣습니다. 어? 이 노래를. 이 노래를요? 위대한 쇼맨에 나오는 곡인데. 어, 어떻게 알아? 아, 즐겨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예? 일단 들었을 때 이제 버추얼 이게 화면으로 보기보다 귀로 좀 듣는 편인데 네? 노래 부를 때 버추얼 분들이 이 노래 리드미컬한 노래인데 좀 즐기는 느낌보다 너무 노래하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오히려 좀 살짝 좀 불편했습니다. 불편했다. 네. 칭찬해 줄 부분은 고음은 시원시원해요. 고음은 시원시원했다. 네. 와, 진짜 미쳤다 얘도. 확실하게 회장의 딱 그 맞아요. 달라. 자, 알겠습니다. 자, 잘 들었고요. 이제 찬미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와 준비된 곡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C9 뮤직 멤버 찬미이고요. 제가 준비한 곡은 신예영의 우리 왜 헤어져야 해라는 곡 준비했습니다. 이 곡 준비한 이유는 우리 팬분들과 함께 이제 개인 방송에서 여러 곡을 불러보다가 이 곡을 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의견을 모아서 선곡한 곡입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 여기 띄워. 처음부터 들어주세요. 완전 처음부터 들어주세요. 화이팅 화이팅! 이런 말 하기까지가 참 어려웠어. 그대를 보낼 준비가 되질 않아서 아프고 더 아파서 이제 무뎌진 걸까. 나의 욕심인가 봐. 서운한 말을 하는 게 너무 미안했어. 그토록 바라고 또 바랬던 서로를 볼 수 없을까 봐 그랬나 봐. 내가 헤어지고 나서야 궁금해진 말. 우리 왜 헤어져야 해. 혹시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한 번 더 내게 기회를 준다면 내가 더 노력할게. 네가 싫어하던 행동도 다신 하지 않을게. 돌아와 나를 꼭 안아줘. 마음이 변한 거라면 솔직했음 해. 내가 좀 구차해지면 다 잊혀질까. 널 다시 외면하고 지낼 수 있을까. 원래 없었던 것처럼 나 정말 나는 헤어지기 싫어.
싶은 말이 많은데 혼자 두고 가지 말라고 네 손을 붙잡아도 끝을 혼자 정해버리고 왜 날 두고 떠나가 다신 보지도 지쳐질 듯 아파와 그런 말 하지마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내가 미안하다고 제발 날 떠나지 말아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학수 씨부터 어떻게 들었는지. 예. 뭐 어제 헤어졌어요? 네. 야, 일단 진짜 본인 얘기 같았어요. 예. 그만큼 몰입이 되는 무대였고 되게 한음 가사 한 글자 한 글자를 소중히 여기는 게 좀 느껴졌어요. 되게 좋은 거거든요. 아.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너무 좋았고 사실 네. 그냥 뭐 심사할 생각 없이 그냥 들었어요. 되게 몰입이 잘 됐다. 몰입이 네, 됐다. 좋았습니다, 저는. 좋았습니다. 우리 깨승철 씨 심사. 잘 들었습니다. 일단 운전할 때 제가 중간중간 자주 흘러나오는 노래고 그래서 저도 알게 된 노래인데 앞으로는 운전할 때 우리 찬민 씨 노래를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와, 야 이거 괜찮은데? 왜냐면 무슨 의미죠? 노래가 네. 노래가 진짜 맛있게 잘 부르는데 저는 이 옷을 입을 때도 항상 뭐 연예인분들 뭐 당연히 뭐 핏이 좋지만 그걸 사는 것보다 자기한테 맞는 옷을 입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선곡을 또 잘 하시지 않았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좋았습니다. 자 우리 수빈 씨부터. 저는요 여기 세 분이 말을 너무 잘하셔서 다른 분들이 일단 노래를 하실 때 노래를 들으면서 다 좋은데 어떤 말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는데 선배님 노래는 무슨 말을 할까 생각이 안 들 정도로 너무 빠져들었어요. 와 빠져들었다. 진짜 우연히 어디서 들으면 끝까지 다 들을 정도로의 엄청 몰입감 있는 노래였어요. 이야 좋았습니다. 우리 남 회장님. 일단 장유진 씨가 그랬죠. 이번 100% 최근에 헤어졌어요. 감정이 달라요. 감정이 다르다. 맞아요? 예 맞다고요? 야야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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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리는 게 달라 진짜 네. 최근에 네. 이별한 것 같아요. 예. 네. 일단 진짜 너무 들으면서 소름이 돋았고 조금 아쉽다 생각하면 2절도 약간 1절처럼 해줬으면 좋았는데 2절에 조금 너무 보여주려고 해서 감정이 조금 오다 말았어요. 맞습니다. 음색이 너무 좋으세요. 와 너무 감사. 좋았다 네. 이거 남 회장한테 이런 칭찬 듣기 힘듭니다. 예, 좋았습니다. 자, 우리 내리님 찬민이 노래 들었고요. 네 분이서 머리를 맞대어서 누가 승리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예, 생각하십시오. 어떻게 들었나요? 저는 클립이나 이런 걸 봤는데 예. 그거보다 오늘 게 더 좋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와, 근데 이거 제가 볼 때는 와 진짜 확실하게 진짜 아까 내리님도 와 나 깜짝 놀랐다. 팥송이라 그래서 루즈하겠다 생각했는데 이게 강약 조절이 하면서 약간 루즈하지 않게 부르기 진짜 힘들거든. 깜짝 놀랐습니다 내리님도. 자 결정하셨습니까? 네. 자 우리 남의 이번에는 수피 씨가 말씀해 주시죠. 자 찬미 내링 누구의 승리입니까? 정말 저희도 어렵게 골랐지만 이번에도 만장일치로 저희는 찬미님을 이러면 1대1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쩔 팀 1대1 할만하겠는데요? 할만하겠는데? 할만하겠는데? 자 1대1 이러면 나왔고요. 진초로서 예. 저희가 자 이제 두 무대가 남았는데 지금 소울이 vs 나비 그 다음에 유진 vs 윤희재 누구를 내보내겠습니까? 저는 승부수 띄우겠습니다. 어? 네, 윤희재 유진 붙일게요.
유니제드 유진 좋습니다. 이번에는 인간이 먼저 하도록 네, 이번에는 하겠습니다. 신화의 뮤직비디오에서 먼저 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유진씨. 자, 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이크 키시고 자 자기소개와 자기소개와 어떤 노래 준비하셨는지 말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신하인 뮤직의 감성 유진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어제 시청자분들과 많은 고민 끝에 이해준의 그날의 나는 마음이 편했을까라는 곡 준비했습니다. 좋습니다. 수피부터 말해볼까요? 어떻게 들었습니까? 저는 되게 그냥 가수 같다고 생각이 들었고 긴장한 느낌 하나도 없이 편안하게 어려운 곡을 불러주신 것 같은데 근데 뭔가 이번에 들었을 때는 감정이 엄청 촉촉해진다 느낌보다 엄청 잘 부른다라고만 딱 이렇게 느꼈어요. 일단 그렇게 느꼈습니다. 와 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 우리 깨승철 씨 잘 들었습니다. 일단 저도 그 유진님을 알게 된 게 리쌍의 눈물 그거 노래를 듣고 알게 됐는데 일단은 사실 오늘
불렀던 참가자 분들 중에 제일 안정감과 역시 프로는 다르다. 프로는 다르다. 느꼈고 예전에 쇼미더머니의 스윙스 씨가 한번 나왔죠. 그때 예? 엄청난 좀 대중들의 시선이 아 왜 나왔어 또 왜냐면 너무 잘하기 때문에.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불편한 자리일 수 있는데 맞죠. 또 완벽하게 소화했다. 근데 앞서 말한 것처럼 노래를 엄청 잘한다. 오늘 마음은 조금 못 듣는 것 같다라는 좀 예, 느낌이 들었습니다. 역시 개선철이었습니다. 좋았습니다, 학수 씨. 저는 조금 반대되는 의견인데요. 반대되는 의견. 저는 일단 그 감성유진의 노래를 좀 많이 듣습니다. 많이 들었고 예? 실제로 방송할 때도 많이 들어봤고 했는데 전 제가 들었던 노래 중에 오늘 제일 긴장을 많이 한 것 같았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사실 컨디션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음정 불안한 게 좀 많았어요, 조금. 예, 그런 게 좀 들려서 아쉬움이 있었고 근데 그럼에도 감성 유진이어서 좋았다. 네. 워낙 이제 그게 있으니까 좀 아쉽지만 그래도 높은 점수 정도. 네, 이렇게 느낍니다. 저는.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남 회장님. 일단 저도 유진님의 팬이에요. 노래를 너무 잘하셔서 자주 들었었는데 일단 힘 조절이 많이 좋아지셨네요. 힘 조절. 네. 노래. 제가 감히 평가해 그렇지만은 근데 그게 단점이 됐어요. 와, 단점이 됐다. 제가 들었을 때.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이면 팀이면은 이제 앞에 찬미님이 그 뭐야 우리 왜 헤어져야 했으면은 좀 다른 곡이 나왔으면 좋았는데 와. 앞에 감동을 듣고 이 곡이 나오니까 별로 와닿지가 않았어요. 너무 똑같았다 감정선이. 네, 네. 감정선이 똑같았어요. 선곡이 아쉬웠다. 음색은 진짜 좋으세요. 야, 저 진짜 날카로웠어요. 내가 소름 돌았어 방금. 자, 좋습니다. 자, 이제 유진을 상대할 우리 윤희재님 자기소개와 공명 얘기해 주시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쳤다, 미쳤다. 완벽수, 자, 완벽수. 좋습니다. 아니, 자, 너랑 같이 가요. 유진을 상대할 우리 윤희재님 자기소개와 공명 별로 긴장하지 않는데 얘기해 주시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쳤다, 미쳤다. 완벽수, 자, 완벽수. 좋습니다. 아니, 자, 너랑 같이 가요. 유진을 상대할 우리 윤희재님 자기소개와 방소리 걸어주시고 오신 거겠죠?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데뷔한 블리즈 리더 윤희재입니다. 방송 소리 놀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요, 저기요. 소리가 나오네. 아 죄송합니다. 아직 신입이라서 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노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아 사랑하긴 하시나요? 스쳐가는 인연이었나요? 짧지 않은 우리 함께 했던 시간들이 자꾸 내 맘이 가득 두네. Yeah. 누가 내 가슴에다 불을 질렀나? 누가 내 심장에
여기 가두고 늘 내 품에 안고서 내가 어쩌다 이 지경에 이런 몹쓸 생각까지 하는지 정말 마시고 정신 차리자 어차피 넌 떠났으니까 Love you, love you ...이지 않을까. 네, 서로 완전 다른 장르였어요. 그죠. 완전 다른 장르였고요. 자, 어떻게 들었는지 우리 김학수 씨부터 이번에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게 참 신기한 게 이제 왜 우리 생일 축하 노래를 예? 전화 통화로 이렇게 해서 해주면 사실 별로 안 신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약간 좀 리듬 있는 노래는 좀 같이 이렇게 좀 리듬 타고 같이 즐겨야 네. 되는데 맞죠? 사실 이렇게 소리만으로 저희가 같이 즐기기 좀 힘들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곡에서 조금 이게 버튜브한테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선곡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까놓고 말해서 그냥 얼굴 보면서 듣고 싶은 곡이었어요. 아. 네. 약간 몰입이 좀 더 되게 네. 얼굴을 보면서 했으면 더 신났을 것 같다. 그렇습니다. 좋았습니다. 자, 우리 깨승철 씨. 잘 들었습니다. 일단 제가 들었을 때는 뭐 지금 앞서 참가자분들 뭐 다 잘 부르시지만 좀 심사를 잘 받아야겠다 뭐 이렇게 연습한 티가 많이 나는데 이번 그 노래는 엄청 도입부부터 와 음색도 엄청 좋으시고 와, 그리고 진정 제일 오늘 무대 중에 제일 즐기는 분이 나오지 않았나 야. 잘 들었고 맛있었습니다. 예. 야 약간 무대 장악력으로 치면 네. 제일 약간 그 휘저 놓았다 그렇죠. 예. 자 우리 수피. 일단 오늘 심사와 개인적인 취향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예? 제가 이 노래를 개인적으로 좀 좋아해요. 오오. 그래서 이 노래 커버곡도 많이 들었는데 개인적으로 이 노래를 커버하신 분들 중에서 좀 긁는 목소리를 내는 분들을 좋아하거든요. 와, 쇳소리라 그러죠. 아. 근데 예. 되게 그걸 듣기 좋게 잘 내주신 것 같고 다른 분들이 말하신 것처럼 즐기면서 잘 불러주셔서 저는 근데 잘 즐겼어요. 학수님이랑 반대로 저는 좀 잘 즐기면서 들었어요. 이야 좋은 평가였습니다. 자 나도 약간 웃기가 약간 살짝 들썩들썩 거리는 느낌? 근데 족장님은 너무 뭐 초래들할 때만 어깨 막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애들이 약간 네. 그 약간 그 뭐지 약간 그 약간 그 뭐라 적인 노래만 하다 보니까 아, 어깨를 들썩일 수 없죠. 마지막으로 또 남회장님 예, 말씀 들어볼까요? 남회장님. 저 마음 이해가 가요. 그 버추얼 그 캐릭에 몰입하다 네네네. 보면 저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경영곡으로 하기에는 좀 아쉽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앞에 심사위원들이 얘기했다시피 많이 부르신 건지 연습한 건지 모르겠지만 듣기가 너무 좋았어요. 같이 들썩들썩이면서 들었습니다. 네, 끝입니다. 아, 좋았습니다. 자, 이거 제가 볼 때 이건 나 모르겠어요. 진짜, 네. 누가 이거 진짜 중앙으로 나오시고요. 자, 네 명이서 머리를 맞대어서 누가 잘 불렀는지. 야, 근데 이건 진짜 취향 차인 것 같은데? 그니까요. 선곡 차이죠. 와, 근데 나 모르고. 근데 저도 내가 볼 때 절대 아마 아니에요. 박자 타는 거 이게 약간 그 뭐라 지드래곤 같은 그런 느낌의 노래였거든요. 그 멜로디 랩이라 그러죠. 와, 잘하시네. 애초에 이번에 멤버들을 뽑을 때. 다 색깔 다르게 좀 그거에 집중해서 뽑다가 유진 씨는 유진으로 어떻게 들었습니까? 저 너무 잘 들었고 저랑 완전 반대 스타일을 또 불러주셔서 심사 하시기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자,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게 1대1이라서 다음이 네, 마지막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해. 자, 아직까지 생각 중이신 것 같아요. 제일 빡세요. 왜냐면 취향 차이다. 맞아요. 이건 진짜 취향 차이입니다. 자. 아예 두 분의 어떤 그 노래 부르는 스타일부터가 다르고 그렇죠 이렇다 보니까 이야 과연 자 일단 챌린지하고 누구 하셔도 돼요. 왜냐면 개치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신사위원은 챌린지을 보면서 누구 승이다 말하지 않는다는 점 여러분들
자, 저 솔직히 말하면 이 정도로 몰입될 줄 몰랐거든요. 나도 재밌네. 몰입 엄청 많이 돼요 지금. 이거 진짜 나는 진짜 엄대원 봅니다. 서로 완벽했어. 네. 근데 이거는 노래 선곡에서 약간 취향 차이라고 해야 되나? 네. 자, 결정했습니까? 준비되신 것 같은데요? 근데 만약 그 반반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시만, 반반이라고요? 반반이면 어떻게 됩니까? 아 잠시만, 저 여기 룰을 잘 몰라서. 아, 근데 반반이면 그래도 좀 다시 결정해주셔야 돼요. 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한 번만 더. 네, 자, 이게 왜냐면 중요한 포인트 메시지다 보니까 저희도 앉으려고 그러고, 와, 우리 버튜버 마크 버튜버들도 앉으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죠. 네. 공정한 심사이기 때문에 좀만 더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 양해를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야, 리쌍의 노래였죠? 리쌍의 노래였지 않나요? 리쌍. 예. 잔나비 아니야, 잔나비? 잔나비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아, 잔나비님. 저희 결정했습니다. 자, 결정을 했답니다. 과연. 자, 아, 이번에는 깨승철씨가 깨승철씨가 깨승철 심사위원님께서 자, 감성유진 대 우리 윤희재님. 진짜 이거 굉장히 제일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정말 승부차기까지 갔거든요 방금. 승부차기까지 갔다. 어려웠고 계속 취향 차이였습니다 이번에. 예. 누구의 승입니까? 저희가 마지막으로 잘했다고 결정하신 분은 신하인의 감성 유진님. 신하인의 감성 유진. 그러면 신하인이 2대 1로 앞서갑니다. 자, 좋았습니다. 잘했어요.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피세요? 2대 1로 앞서갑니다. 자, 그럼 마지막 소울이 vs 나비. 이번에는 버투표부터 저희부터 하는 거죠. 저희부터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와 공명 해주시고. 좀 약간 기대 이상입니까 오늘? 다들 어떠신 것 같아요? 저는 생각한 것보다 C9이 잘하고 생각한 것보다 버튜버가 조금 아쉽다. 네, 약간 제가 생각했던, 저는 사실 버튜버가 좀 쉽게 이길 거라 생각했어요. 예. 예. 아까 처음에 나올 때도 약간 이거 왜 했냐? C9 되게 버튜버가 이기지 않냐? 이랬거든요. 승철 씨는 좀 어때요? 기대인 것보다 너무 맛있어가지고. 야, 이거 밥 먹으러 오셨어요 여기? 미슐랭급이에요 저한테. 미슐랭급이다. 진짜 맛있게 잘 듣고 있습니다. 우리 남회장 씨는 좀 어때요? 예. 저도 진짜 생각한 것보다 저 기대 이상이에요. 기대 이상이다. 네.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와, 극찬이다 이거. 우리 수피는요? 저 진짜 방구석에서 게임만 하는데 불러줘서 감사해요. 아니야. 너무 듣기가 좋아요. 아, 내가 오마치. 진짜 힐링하고 있구나. 진짜 들으면서 진짜 힐링하고 있나 봐요. 저 원래 인간 BJ분들이 이렇게 잘 부르신 분들 많은지 몰랐어요. 진짜로? 몰랐었어요. 너무 맛있어 진짜. 알겠습니다. 자, 나비님. 자, 자기소개와 부를 공명 설명해 주시고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맞다. 이거 꺼야지. 아, 떨려요. 우와. 귀여워요. 맞다. 아, 안녕하세요. 싱잉랩을 주로 다루고 있는 버추얼 나비라고 하고요. 오늘 제가 부를 노래는 이제 용용의 로스트 앰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제 음색을 제일 잘 이제 보여줄 수 있는 노래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했고요. 그냥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잡아왔어. 금방 날아갈 줄 알았지만 꺾어지는 불씨 내 몸 여잔 걸. You're my amber and I lost it all. Baby I know. 한숨에 지는 내 손으로도 안 잡혀 잡고 빠져나간 모래 안의 성처럼. I'm hoping that my love will keep you. 자, 잘 들었습니다. 자, 우리 나미리 노래 이번에는 수피부터 어떻게 들었는지. 아,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취향. 약간 이 노래를 알진 못하지만 예? 평소에도 나비가 싱잉랩 위주로 많이 하는데 제 진짜 제 플레이리스트에 넣어서 듣고 싶은 취향이에요. 정말 목소리랑도 잘 어울리게 잘 부르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아, 저도 음원 듣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자, 좋았습니다. 자, 우리 깨승철 씨. 정말 잘 들었습니다. 일단 저도 이 노래는 사실 잘 모르는 노래인데도 불구하고 한번 진짜 집에서 검색해서 들어보고 싶은 정도로 다시. 맛있었나요? 정말로 이것도 훌륭했습니다. 냄새와 식욕을 확 자극해 주고 정말 오늘 고막 청소 제대로 하고 왔어요. 고막 청소. 고막 청소. 아, 그리고 어순이 그리고 광학수님 한번. 형수씨. 네. 일단 이제 그 멜로디가 있잖아요. 그 멜로디가 있으면 딱 거기에 탑승을 해서 같이 가야 되는데 좀 먼저 가는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급하게 들려요. 예, 그래서 소리가 좀 합쳐져서 따뜻하게 들렸는데 너무 차갑게 들려. 가사도 잘 안 들려. 예,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좀 너무 급해. 어디 뭐 급합니까? 왜 그래 급해요? 예, 조금 아쉽다. 예, 요 정도. 근데 곡은 너무 좋았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까 수빈 씨가 싱잉 랩을 알고 있는 게 좀 소름 돋는데요. 싱잉 랩을 이게 또 싱잉 랩 노래를 하지만 랩처럼 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이게. 와. 나비 저 친구가 이런 노래를 많이 부르거든요. 저분 혹시 가수 나비님 아니시죠? 아니야. 아, 예. 제가 나비 누나랑 친한데 아닙니다. 네. 친하세요? 친하죠. 네, 친합니다. 오, 자 우리 순이고름 남회장님 어떻게 들었습니까? 아니 단짠단짠으로 가야 되는데 학수가 앞에서 쳐버리니까. 예, 예, 예. 네. 자. 일단 이분 음색이 너무 좋으세요. 진짜 음색이. 듣기가 너무 좋았고 두 번째로 일단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장비도 실력이다. 맞죠. 개인 장비도 실력이에요. 자기가 맞습니다. 음색에 맞게끔 장비를 갖추는 거기 때문에 뭘 할 수 없고 실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좀 걱정되는 게 취향이 지금 두 번 갈렸거든요. 네. 유니제 찬미팀 이렇게 해서 취향 두 번 갈리고 했는데 지금 소울님의 곡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번에. 그렇죠. 너무 좋게 들었습니다. 와, 일단은 남수 씨가 극찬을 했습니다. 네. 와, 자 근데 저분 진짜 와 미쳤네. 실력자네. 시나인의 소울님. 자, 네. 앞으로 하세요. 자기 소개와 어떤 곡을 준비했는지. 네, 안녕하세요. 시나인 뮤직에서 홀란드를 맡고 있는 BJ 소울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이번에 부를 곡은 준비한 곡은 린 님의 통화 연결음. 네, 준비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학수 씨부터 평가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분을 잘 압니다. 예, 노래도 예? 많이 들어봤고. 어떻게 알아요? 얘기해도 돼요? 왜 뭔데요? 아니, 또 오디션도 봤었어요. 수리그로? 옛날에. 성장을 했나요? 근데 그냥 항상 잘하셨어요, 노래는. 예.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좀 안정적인 곡을 선택했다고 생각해요. 안정적인 곡. 네. 근데 사실 이런 곡이 점수 받기가 더 힘들어요. 맞죠, 맞죠, 맞아. 나랑 같은 생각이야. 왜냐면 한 번 실수해도 골을 넣는 게 낫지. 예,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무승부 되면은 임팩트가 없단 말이죠. 그냥 경기 존나 잘하고 골 못 넣은 공격수가 대한민국 축구 같아요. 예. 와, 뭔가 아쉽다. 예, 미쳤다. 잘했는데 아쉽다. 결과가 없다. 예. 너무 안정적인 곡을 택했다 이런 말이죠. 예, 좋습니다. 자, 깨승철 씨
어, 잘 들었습니다. 일단 어, 홀란드 선수 노래도 잘하네요. 어, 이게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폼이 좋네요. 네. 저는 뭐 필드에서나 봤는데 이렇게 보니까 또 노래가 사실 마지막 곡 아니겠습니까? 사실 또 어, 제일 많이 부담스러운 자리고 무대인데 어, 저는 또 이것도 아주 맛있게 잘 들었고 어, 예, 정말 좋았습니다. 약간 살짝 어떤 맛이었죠? 이번에 같은 경우에 예. 맛이 조금 좀 솔직히 말하면은 예. 많이 좀 간짜장 맛이었어요. 아, 간짜장 성태 맛이었다. 예, 좀 예. 아, 그게 거기는 불짜장 섞어서 아, 먹어야 되는 예. 좀 부어서 먹어야 되는 맛인데 예. 예. 맛있었어요. 와, 좋았습니다. 발라드. 좋은 약간 맛평가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수빈 씨. 일단 저는 아까 제가 말한 인간 BJ의 그 표정으로 감정을 전달하는 장점을 가장 잘 살려주셔서 완전 감동이 잘 와닿았고요. 예. 그리고 말투부터 이제 펀딩 받을 때도 제가 뒤에서 사실 몰래 봤는데 되게 활기차셨는데 노래 부를 때는 완전 그 활기차게 고음으로 갔는지 완전 시원한 고음도 잘 들었습니다. 좋았습니다. 자 우리 남회장님. 자 제가 항상 마시방이라서 앞에 말을 다 하는데 예. 말을 다 해서 일단 제 의견을 얘기하자면은 어 일단 잔잔하게 들었습니다. 마지막 곡인데 좀 마지막에는 앞에 좀 나비님이 이제 용용의 로스트앤버 이렇게 해주셨는데 좀 지르는 곡이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볼 때는 나비님과의 선곡에 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저도 아, 네. 오, 예 오, 맞아. 오, 와. 근데 음색은 린 선배님의 음색을 잘 따라하세요. 어, 잘 카피했다. 카피 룸룸했다. 그래서 자기 목소리에 잘 맞게 준비를 했지만 이게 좀 대진 순서가 좀 안 좋지 않았나. 야, 약간 살짝 하수 씨랑 거의 비슷한 결의 심사였네요. 어, 맞죠? 예. 그래서 이쪽으로 보낸 거예요. 아. 할 말이 없어. 먼저 하면. 좋았습니다. 자, 우리 심사위원분들 머리를 맞대어줘. 여기서 만약에 소울이가 진다면 2대2 애결이고요. 가장 우리 C9 측에서 잘한 사람 한 명 저는... 오아시 버튜버에서 한 명을 그렇죠. 해야 됩니다. 과연 3대1로 끝낼 수 있을지 2대2로 갈지. 저는 오늘 자. C9 노래 들은 것 중에 예. 저 솔직히 지금이 제일 좋았어요. 지금이요? 아, 솔직히 아무리 지금은 솔직히 저기지만 소울님 노래가 저는 제일 좋았습니다. 와 근데 아까 말해. 전에 나 솔직히 말할게요. 진짜 그 아까 나비님 그냥 앨범적으로 봤을 때 가장 안정적이고 MP3에 놓고 싶은 노래는 지금까지 나비님이었어. 그냥 진짜 막 들으면 어 이거 라이브야? 음원 아니야 할 정도로 진짜 안정적이게 잘 불렀다. 이것도 약간 취향 차이로 가지 않을까? 살짝. 저희는 확실히 뭔가 취향 차이를 노리고 온 것도 뭔가 가지각색의 좀 스타일 다르게끔 해서 뽑아서 왔거든요. 근데 저희는 좀 아쉬운 게 너무 C9의 장르가 똑같았다. 아 발라드 쪽 감성 너무 똑같았다. 쪽. 그게 살짝 좀 아쉽네요. 예, 자 결정하셨습니까? 어 결정되셨으면 자 이번에는 학수 씨가 예. 자 과연 여기서 C9이 끝낼 수 있을지 아니면 마지막 곡 애결을 갈지. 자 김학수 씨 말씀해 주세요. 일단 방송을 저는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오,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연하죠. 또 펀딩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냉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30만 개죠. 예, 예. 심사위원분들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했고 일단 지금 2대2가 나왔어요. 2대2가 또 나왔다고요? 그래서 잠깐만 빠르게 얘기 빠르게 진짜 공정하게 하셔야 돼요. 애결 막 갈론과 생각하면 바꿀 사람 있으면은 얘기를 해. 자, 나는 안 바꿀 거야. 아 바꿉니다. 나도 솔직히 진짜 이거 취향 차이야. 아 저도요. 제가 봤을 때 둘 다 완벽하게 불렀다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그 원곡에 흐트러지지 않게 정말 잘 불렀다. 와 역시 버튜버님들도 와 진짜 하셨습니까? 네 결정했습니다. 잠시만 네. 자 김한수 씨 말씀해 주십시오. 네 자 네 번째 무대죠. 네 번째 무대 네. 나비님 소울이님 승자는 버튜버 나비님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2대2로 가면서 애결까지 가게 됩니다. 진짜 공정하게 맞죠? 애결 다 아니죠? 공정하게! 아 공정하게 했어요 진짜로. 맞죠? 네. 좋습니다. 자... 와 대박이네. 자 그러면 오아씨가 네. 버튜버들이랑 좀 상의를 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한 명 나올지. 네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잠시만요. 잠깐만요. 예. 예.
아니 평소보다 한시 빨리 갔다 오세요. 갔다 오시고. 네. 예. 평소보다 소울 씨가 노래 더 잘했어요. 제가 들었던 예. 그거보다 평소보다 잘했는데 진짜 반반 갈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조금 더 쏠리는 쪽으로 한 명 선택하자 해가지고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남순 회장님은 지금 이제 애결이라서 한 명씩 나오고 돼 잘하는 사람. 회장도 아니고 저 저랑 친구 아닙니까? 자, 근데 여기는 아니지. 공은 공이고 사는 사죠. 이제 예. 순위그룹 회장님이시죠. 예, 예. 우리 순위그룹 회장님은 네. 버튜버 쪽에서 에이스 카드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나온 멤버 중에서. 네. 네. 저는 위도님 아니면 내리님. 어. 위도님, 와 내리님. 위도님인데 내리님도 좀 잘하세요. 근데 내리이가 예. 이제 마지막 카드로. 잠시만요, 팀장 아니세요? 네. 상의하고 나니까요. 상의 끝났어요. 왜? 네, 끝났어요. 벌써요? 내리이가 마지막 카드로 뽑은 사람인데 이번에 새로 넘어온 친구인데 예. 너무 긴장을 많이 해 얘가. 그래서 마지막까지 고민하다가 좀 까랑까랑한 목소리를 시청자분들한테 들려드리자. 예. 노래서 뽑은 친구들 또 잘하긴 했어요. 내리기도 좋습니다. 우리 학수 씨는 우리 C9 뮤직에서 에이스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저는 C9에서는 유진이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유진이. 예. 근데 사실 그날 당일 컨디션이 제일 중요해요. 맞죠, 맞죠. 예. 근데 유진이가 좀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 감독님이 어떻게 결정을 하셨을지 저는, 예, 기대가 됩니다. 저는 생각이 달라. 저는 찬민 씨. 오. 근데 애결은 아시잖아요. 심장이 큰 사람. 심장이 더 크고 선곡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이 정도 실력의 그 애결이면은 선곡발이고. 예. 예. 혹시 지면 해체되나요? 해체는 안 합니다. 이거 근데 애결 예. 이거 순서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것도 이건 진짜로 공정하게 핀볼로. 네, 핀볼 탑시다. 예. 진짜 공정하게. 오늘 게스트 씨 사람들이 지금 심사평이 미쳤다고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네. 예. 저는 단지 뭐 심사평이라기보다는 진짜 예. 즐기러 왔고 맛있는 걸 맛있다. 와. 냄새도 좋고 오늘 만약에 좋고, 만약에 식당이 맥시멈이 만약에 100만 원짜리 식당이라면 오늘 얼마짜리 식당인가요? 오늘 솔직히 말하면은 진짜 기대값은 한도 100만 원이에요. 아까운가요? 3만 원짜리 먹으러 왔는데 예. 야 이거 오니까 오마카세야. 와. 오마카세. 그러니까 대패 삼겹살 먹으러 갔는데 예. 알고 보니 오마카세인 거예요. 야. 와. 야. 이 친구. 와 말이 진짜. 와 좋았습니다. 자 창현 씨. 결정하셨나요? 저희 결정 저희 쪽 나오는 사람을 여기 앞에 불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됐습니다. 여기 앞에 여기 앞에. 네, 좋습니다. 자, 저희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도 준비되셨나요? 우리 오아 팀장 버튜버 오아 네, 팀장은 준비됐습니다. 말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저희부터 자 우리 수피 자 저희 C9뮤직 에이스 카드는 바로 찬미입니다. 찬미. 좋습니다. 참이고요. 저희 버추얼 팀에서는 예. 위도가 나갑니다. 와. 위도입니다. 위도 대 참미, 참미 대 위도. 야, 존나 재밌겠다. 마지막 에이스 결정전입니다. 자, 좋습니다. 자, 공정하게 핀볼 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네. 먼저 할지. 아, 그렇게 할게요. 왜냐면 참미 씨나 위도 씨나 후공을 할 사람도 있겠지만 성공하고 싶은 사람도 있으니까 네. 나오는 사람 원하는 대로. 아, 오케이. 1픽에 나오는 사람 원하는 그러면은 대로. 그러면은 뒤에 들어가는 사람이 성공할지 후공할지 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걸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아, 먼저 들어간 사람으로 가죠. 먼저 들어간 네, 사람이 성공 후공 정하는 거예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먼저 들어간 사람 정하기로. 컨텐츠한테 굉장히 좀 살짝 스트레스 받아요. 지금 살 좀 미칠 것 같아요. 아, 네. 자. 도전! 도전! 자, 이거 성공 아니 아직 몰라 아직 모르는 거예요. 선호공 중요한데. 자, 위도님이 먼저 부를지. 제가 빠르게 디스코드로. 예. 우리 찬민 씨는 먼저 하고 싶어요? 나중에 하고 싶어요? 전 나중에 하고 싶습니다. 나중에. 네. 자, 위도 씨는 예. 디스코드 한번 봐주시고요. 자, 수피 씨는 오늘 약간 좀 기대 이상입니까? 네, 진짜 근데 너무 귀가 너무 힐링돼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또 듣고 싶었어요. 아, 그랬어요? 위도 네. 연락이 왔습니다. 네. 어떻게 됐습니까? 후공하겠다. 후공하겠답니다. 그러면 찬민 씨부터.
자,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어떤 곡 준비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떨지 마시고 네 애결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애결 선곡은 박하요비님의 그런 일은 하겠습니다. 와. 멀어 보여요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도 언제나 나를 안아주던 따스한 인사도 잊은 건가요 내가 뭘 잘못했나요 나 미워졌나요? 아니죠 떠나려는 건 아니죠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거라 나는 믿을게요 이번에는 수피 씨부터
애결 마지막 심사평입니다. 와, 근데 저희가 계속 심사평들에서 이 C9 분들은 장르가 같았다라고 했지만 찬민님은 난 이 장르를 제일 잘해 하는 느낌으로 부르신 것 같아요. 장르를 또 똑같이 이별곡 하셨는데 제가 들은 제가 아프리카에서 들은 이 장르 중에 찬민님이 진짜 말이 안 되게 제일 잘 부르신 것 같고 듣는 내내 소름이 돋았고 마지막 하이라이트 고음에 진짜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전처럼 입이 떡 벌어졌다. 네, 저 진짜 너무 잘 들었어요. 야, 좋았습니다, 수피 씨. 자, 우리 깨승철 씨. 아, 일단 진짜 너무 잘 들었고요. 그 제 귀한테 너무 미안해지네요. 오늘 많이 반성하고 있고 오늘 여태 뭘 들었나 내 노래는 내 귀에 여태 뭘 들었던 건가 30년 동안 많은 반성을 했고 많은 반성을 했다. 그리고 5성급 호텔에 그냥 5성급 식사 갔습니다. 너무 완벽하게 5성급 식사 예 진짜 너무 맛있게 잘 들었습니다. 야 캐비어예요. 좋습니다. 자 우리 학다이크 학수 씨 오늘 들은 노래 중에 처음으로 좀 배부른 곡이었어요. 와 배부른. 네. 박수씨가 먹었어요. 극찬을 네. 말이. 그 이제 부활의 김태원 씨 있잖아요. 예? 그분이 옛날에 이런 말했어요. 발라드 잘하는 사람은 박자를 먼저 가지 않는다. 뒤쪽에서 이렇게 밀면서 같이 간다. 근데 늦어져도 안 되는 딱 거기 걸쳐서 계속 와. 밀당하면서 이렇게 끌고 가는 게 너무 좋았어요. 네. 와.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마지막 무대고 또 하니까 긴장도 하시겠지만 그 긴장감마저도 좋게 들렸어요. 네. 이 환경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전 너무 좋았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거짓말 아니라 진짜 프로 진짜 그 프로 세계에 있는 평가하시는 분들 데려오신 분들 음악방송 네. 진짜로 정말 디테일하게 노래도 1도 못 불러요. 근데 기가 좋아요. 저 노래 못해요. 네. 자 우리 순이 그룹 회장님 이 곡을 제가 부른다는 것 자체가 일단 용기를 낸 건데 아 진짜 이 노래 정말 잘 들었습니다. 긴장 많이 되셨을 텐데 네. 잘 들었습니다. 그게 끝이에요. 와, 와~ 우리 순위로 회장님도 잘 들었다. 극찬을 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위도님이에요. 와, 자 위도님 어떤 곡 준비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위도님이에요. 앉아주세요. 와, 자 미도님 애결곡 뭐 하는지 잘 모르거든요. 안녕하십니까 미도입니다. 에이스결정전에 나오게 되었고요. 제가 하게 될 노래는 제가 트위치에서 방송하고 있을 때 팬분들께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새해 첫 곡으로 불러드렸던 심규선님의 My Little Bird라는 곡입니다. 가사가 여러분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불러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끔 좋은 책을 읽고 사람들과 어울려요. 무슨 꽃이 피었는지 내게 말해주세요. 생은 우리 자신에게 마음에 달려있어요. 곁에 없을 때도 항상 내가 생각 속에 함께 희박해지는 용기 금유에 휘말리는 맘 잊을 수 없는 울림 일몰에 서러움 뭐 누가 너에게 들려주길 붙잡을 이 노래를 나에게서 너에게로 너에게서 우리에게로 너에 대한 나의 사랑은 아무 조건 없는 것 쏟아지는 비를 맞고 서 있어도 열기에 닿는 것 그대를 뒤쫓는 수많은 의심과 불안을 저 멀리로 몰아내며 너를 지키는 게 바로 나의 이름을 난 믿어요
마주들 너의 건강을 돌보고 신선한 바람이 불 땐 창문을 활짝 열어요 삶이 아무리 가혹하게 차가운 말들을 쏟아내고 많은 것을 겪고 받아들인 만큼 강해질 것을 비겁해지는 결심 늪속을 헤매이는 밤 다칠 수 없는 근지 마음의 홀보슴 어느 날 너에게 들려오길 저 새들의 노래가 나에게서 너에게로 너에게서 새들에게로 다시 우리에게로 겁먹지 않는 것 그대를 일으킬 수많은 결심과 회연을 끌어내고 위태로운 밤을 붙드는 게 바로 나의 이름은 너에 대한 나의 사랑은 아무 조건 없는 것 쏟아지는 비를 맞고 서 있어도 열기에 닿는 것 그대를 뒤쫓는 수많은 의심과 불안을 저 멀리로 몰아내며 너를 지키는 게 바로 나의 이름을 난 믿어 마지막 노래였죠. 그렇죠. 네, 마지막 노래였고요. 자, 이번에는 학수 씨부터 노래 듣겠습니다. 와, 근데 위도님은 일단 노래를 너무 잘하시는 건 당연한 건데 저 가사 전달력이 너무 좋았어요. 저는 노래 시작할 때부터 마지막 끝까지 가사 한 글자도 빠짐없이 다 들렸어요. 와, 인정. 네, 그만큼 이게 너무 전달력이 너무 좋으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그냥 자기 목소리도 책 읽듯이 이렇게 말하는 그게 너무 좋았고요. 와, 맞습니다. 근데 딱 저는 그냥 계속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비유를 하자면 전국에서 제일 맛있는 청국장집이야. 와, 근데 찬민님은 진짜 맛있는 고깃집이야. 와, 근데 이게 경연이기 때문에 맞죠. 사실 대한민국 1등이라 할지언정 그 청국장을 좋아하는 사람과 조금 등수가 뭐 유명 어쨌든 유명한 고깃집이라면 이 차인 것 같아요. 아, 잘 모르겠어요. 예, 너 너무 좋게 들었습니다. 극찬이었습니다. 우리 깨승철 씨 마지막 평가. 오늘 일단 선글라스 속을 정말 잘했네. 이거 아니었으면은 눈에서 물이 톡톡 떨어지지. 아, 정말로 정말 어떻게 보면 제일 마지막 곡 아니겠습니까? 예. 두 분 다 너무 애결인데도 불구하고 더 앞서 선곡한 노래보다 저는 더 잘 불렀고 뭔가 이게 더 좋았거든 노래가 그래갖고 위도메이커님의 노래를 듣자면 이 좀 뭔가 확실히 진짜 한 발이 묵직하고 그리고 노래라기보다는 뭔가 뮤지컬적인 와 맞아요 맞아요 엄청 완전 좀 신선하고 제대로 잘 들었습니다 너무 와, 감사합니다 좋았습니다 자 우리 수피 마지막 심사평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심사평이잖아요. 이제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는데 이제 버튜버분들이 이미 버튜버분들을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직 접하지 못하신 분들도 맞죠. 많아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 버튜버분들의 가장 큰 매력은 목소리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근데 위도님은 자기의 그 특유의 좀 편안한 숲이 연상되는 그런 목소리를 되게 잘 살려낸 노래였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되게 편안하게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와, 좋은 말이었어요, 수피 씨. 따봉. 자, 우리 남회장님. 마지막 심사죠? 예. 이번에도 취향이 갈리는 선곡을 하셨는데 두 분 다. 나 이번 진짜 앞서 말했듯이 학수가 딕션이 너무 좋으세요. 와, 맞아요. 가사 전달력이 귀에 다 꽂히고. 뭐 저는 애니메이션 안 좋아하는데 판타지 같은 건 좋아하거든요. 예. 그 여왕이 온 세상에 노래를 부르는 것 같았어요. 맞아. 네. 약간. 일단 너무 잘 들었습니다. 좋았습니다. 아 진짜 이게 무승부만 된다면 무승부로 하고 싶어. 이거 진짜 미안해. 네, 저도 아까 그 생각했어요. 나도. 차라리 조건은 그냥 반반 칠 걸 이 생각했어요. 대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승자는 있어야 된다는 승패는 거. 있어야 됩니다. 자, 내부리사 머리를 맞대어서 마지막 승자를. 와 이거 진짜 와 미쳤다 진짜. 아니 진짜 아까 전에 그 우리 위도님은 아까 그 남회장님 말대로 그 약간 겨울왕국 그 여왕이 뭔가 고독한데 이 세상을 약간 지배하려고 노래를 부르는 듯한. 맞아. 상상 속에 뭔가 머릿속에 맞아 그런 느낌이었어. 근데 예 저는 찬미님 노래 들을 때도 그려지긴 했어요. 오늘 저 아까 말했잖아요 그 죄송한데 홀란드님 홀란드님이 제일 잘했댔잖아요. 예. 저는 오늘은 마지막.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 진짜로 위도님은 약간 여왕인데 다 가졌어. 그래서 네. 나 여기 지배할 거야. 약간 네. 이런 느낌이었다면 찬미는 약간 공주가 당하는 느낌인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하는 가냘픈 그런 느낌의 여왕. 약간 마음속으로 전혀 뭐야? 약간 이런 느낌. 그렇죠, 이런 그렇죠. 느낌. 전혀 뭐야? 약간 이런 느낌. 비유 좀 하셨나요? 죄송합니다. 비유 안 할게요. 네. 자, 죄송합니다. 개소리했습니다. 두 분 다 너무 듣기 좋았습니다. 근데 애결인데 예. 부담감을 갖고 죄송합니다. 이런 몰입감 있는 노래가 나올 수가 있나? 아, 예. 그죠, 족장님? 아, 그래도 여러분들 누가 우리 시나이언들 통해서 이제 결과가 나오겠지만 누가 이기든 간에 일단 버투벼 우리 참가해준 우리 여러분들 네 분께 너무 감사드리고 네. 또 이제 봐주신 우리 버투벼 또 팬분들 다 너무 감사드리고 노래를 또 좋아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또 우아 팬분들 근데 저도 또 이제 각자의 또 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제 버추얼 네. 친구들 많이 좋아하는 입장으로서 개인적으로 솔직히 철구 형님이 또 이런 컨텐츠를 열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근데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노래 들려드리겠어요. 아닙니다. 자 찬미 씨는 일어나주시고요. 자 과연 이도님일 것이냐 찬미일 것이냐 C9일 것이냐 마크 버투버일 것이냐. 자 결정 나왔습니까? 마지막 발표. 알겠습니다. 남회장님 알겠습니다. 고민한답니다. 고민하세요. 조금 더 고민 중이에요. 예. 고민하십시오. 너무 긴장됩니다. 와 저도 모르. 진짜 나도 모르겠어. 진짜 이거는 너무 취향 차이라서. 진짜 뭔가 노래 한곡한곡 듣는 경우 너무 힐링 돼가지고. 예. 와 과연 이게 또 30만 개 방이거든요. 네. 이도님 노래 어떻게 들었습니까? 진짜 약간 환상적이었어요. 딱 듣는데 뭔가 몽환적이다. 약간 이런 느낌. 약간 이렇게 뭔가 촤 이렇게 펼쳐지면서 너무 좋게 들어가지고 좋습니다. 그래도 우리 C9을 대표해서 애결로 나왔기 때문에 저도 그래도 기립박수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우승은 안 됩니다. 결정이 얼추 된 것 같은데요. 남회장님이 일어나셨습니다. 지금 자 우리 남회장이 결정이 되셨으면 남회장이 마지막으로 말해주시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떨려. 자, 지금 하면 되나요? 자 결정하셨습니까 네. 남회장? 자 우리 앞에 다 나와서 이제 심사위원들 네. 이제 마지막이니까 예 앞에 다 나와서 남회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걸로. 자, 남회장. 네. C9 vs 마크 버튜더, 찬미 vs 위도 승자를 말씀해 주십시오.
아 무슨 분 안 되죠? 무슨 분 안 됩니다. 아, 애교 애교 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안 됩니다. 아 이게 너무 저랑 그 좀 갈린 학수라 가위바위보 한판 하겠습니다. 어? 뭐야 갈렸어? 네. 갈린 것 때문에 가위바위보 한 판만 해서. 네 알겠습니다. 정하기 정했어요. 가위바위보로 정하는 건 아니죠? 아, 그건 아니에요. 어, 예, 예. 누가 말할지 말하는 거예요? 아, 일단 해봐. 해봐. 아, 자. 자. 왜냐하면 진짜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찬미를 또 승이라고 보는 사람 반, 또 위도님이 이겼다는 사람 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잘하셔가지고. 그래서 어떠한 판결을 내려도 맞아요. 또 이제 반대측 입장에서는 살짝 그럴 수도 있다. 네. 하지만 냉혹합니다. 냉정해져야 돼요. 원래 승부는 그렇잖아요. 노래는 또 개치고 그렇죠. 노래마다 듣는 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십니다. 자! 승자는 누굽니까? 찬미님은 일단 선곡이 장르가 달랐어요. 다른 느낌으로 부르셨고 저희가 심사했을 때 그리고 위도님은 심규선 씨의 노래를 두 곡을 들었습니다. 근데 너무 소화를 잘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저희 심사위원분들. 그래서 이번 승리하는 팀은 버추얼이 아닌 C라인입니다. C라인! 심사위원!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찬미님한테 만장일치로 갔습니다. 예! 만장일치! 아 그래도 아유 정말 우리 버추얼 우리 참가해주신 우리 그 아까 전에 잠시만요 명단 왜 없어 다 자 참가해주신 우리 나비님 나비님 우리 내리님 위도님 위도님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이건 제가 볼 때는 승자는 없어 마지막은 아, 너무 잘 그래도 들었어요, 진짜 오늘. 치아차에 어쩔 수 없이 한명을 뽑아야 된다는 점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도 아 마크 버튜버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근데 오늘 친하여 네 분 앞으로 와주시겠어요? 아, 오늘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아 우리 학수 씨부터 오늘 심사하셨는데 좀 약간 마크부터 노래 대결 좀 어떻게 보셨나요? 솔직히 이제 저희 순위 그룹을 하다 보니까 귀가 좀 높은 편이어서 기대를 안 했습니다 근데 역시나 세상은 넓고 노래 잘하는 BJ는 많다. 버티버 분들도 너무 즐거웠고 다음에 또 이런 기회 있으면 초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감사합니다. 한수 씨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또 깨승처럼 오늘 미쳤어요. 아 네네. 일단은 말했듯이 기대를 아예 안 했는데 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 이 진짜 말했듯이 아까 진짜 고막 청소 제대로 하고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음번에 또 불러주시면 그때 목 나은 상태로 둘 해야죠. 이제는 개집에도 빼고 우리 둘이서 듀오로 가는 걸로 인정? 인정 좋았어요. 자 우리 또 수피 아 수명으로 너무 고맙다. 그래도 또 보시는 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진짜 노래 듣는 거를 좋아하는데 이렇게 잘 부르시는 분들의 곡을 여러 번이나 들으니까 너무 즐거웠고 다들 좋아해 주셔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다음번에도 또 100으로 또 뵙시다. 야 우리 클릭 한번 하자. 알겠지? 오케이. 자 우리 또 남회장 예 한마디 해주세요. 일단 그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불러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심사할 때는 좀 냉철하게 했지만은 예. C9 분들 노래 진짜 잘하시네요. 진짜로 깜짝 고맙습니다. 놀랐습니다. 야 감사합니다. 우리 또 소리 곧 다음 주 토요일인가요? 이번 주 이번 주 토요일이야? 네네. 이번 주 토요일 우리 수리콘도 많은 사랑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수리콘 화이팅! 근데 오아 씨 여기서 하수구 냄새가 나는데. 아, 힘들었어요. 야 가글이란 거 아니야? 힘들만해 힘들만해. 아 그래? 자 우리 시아이언니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퇴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아 팀장 앞으로 네네. 오세요. 와 그래도 오늘 제가 볼 때 A열까지 갔으면 이거는 누구의 승자도 패자도 없어. 예 네, 그렇죠. 와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오늘 근데 솔직히 네. 진짜 처음으로 돌아와서 말해봐요. 뭐요? 진짜.